맞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이번에 눈을 못 본 거 같은데 거의 여기 와서 3월 달이고 강원도잖아 그래도 그냥 한방 눈이 떨어지더라 대구에서는 눈 보기 힘들어가지고 좀 겨울에 눈 보고 전 눈 오고 눈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대구는 좀 그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워요 6강 가는데 정말 진짜 중요한 경기이고 또 상대가 DB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DB전에서 지금 전승을 거뒀는데 좀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게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강 화이팅! 가자! 아 예 한 두 달 만에 복귀한 것 같아요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, 좀 기분이 좀 오랜만이라서 좀 네, 근데 보호대를 좀 끼고 해야 되긴 하는데 끼고 하면 좀 불편해가지고 좀 감수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. 선수들끼리는 그냥 뭐 정규리그의 한 경기라고 생각하면서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좀 몸도 굳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좀 편안하게 경기하자고 평소대로 하자고 했어요 지금 요즘 2연승도 했고 그 분위기 타서 3연승 해가지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겨가지고 꼭 본문고 하겠습니다 화이팅! 아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혼날까봐 역적 이대현 다섯 글자로 설명하라고 해서 역적 이대현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아프다고 그러지 말래요 그냥 누가 두드려 때린 것 같다고 자고 있는데 저 자기 때리고 갔냐고 물어보는데 다 괜찮대요 밥도 괜찮대요 아 죽어요 찍으면 안 돼요 너무 슬퍼요 아 이걸 몰아받아쳐야 돼 눈 오더라고요 오늘 대구 내려와서 눈 오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처음 봤어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기에 몰두하는 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대현이 형이 있었으면 좀 더 의지가 됐겠지만 나중에 대현이 형한테 고기 사달라 그럴 거예요 대현이 형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나와서 다시 같이 뛰어야죠 소고기 사주세요
오늘도 역시 예, 6강으로 가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좀 선수들이 좀 초반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후반에 좀 다 같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서 또 마지막에 그쪽으로 또 이기게 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들어도 이겨야죠. 오늘의 MVP요? DJ. 더블더블의 DJ. 와, 오늘 DJ가 너무 잘 버텨줬어요. 선수들이 많이 실수를 힘든 가운데 잘 이겨내고 오늘 귀중한 1승을 챙기게 돼서 저희 동생들 너무 고맙고 네.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.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좀 힘을 내서 아직 안정적이진 않지만 저희 6강 봄농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바위 형, 낙현이 형, 현우 형, 영삼이 형 또 제가 또 말씀 못 드리는 형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노력하면서 조금 한 걸음씩 천천히 한번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그 심장이 쫄깃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좀 아무렇지 않게 다음 걸 해나가는 게 프로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싶었지만 조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또 바위 형이 저희 또 팀의 주장으로서 저를 또 괜찮다고 또 경기 형도 그렇고 다들 저를 괜찮다고 잘 이끌어주는 덕분에 오늘 경기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